네, 아주 듬뿍 뿌리고 있습니다. 오늘은 속살만 골드 3회차 분무를 해주려고 농장 들어왔고요. 유튜브를 보건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이 혼합을 해서 분무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다섯 군 정도를 이 노자씨들을 속살만 이 희석된 거에 넣어가지고 분무를 해봤는데 크게 벌이 떨어진다거나 이상이 없었어요. 노제시드 50ml를요 샘물 2리터에 혼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속살만 앰플 2개를 같이 여기다 혼합을 했습니다. 노제시드에 대한 그 말씀을 조금 해드리겠어요. 여기 성분 보면은 살리실산입니다. 살리실산. 밝은제의 그 주된 원료가 살리실산이고요. 살리실산 나트륨. 그 다음에 베타 불가리스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약재가 세계 유일의 항생제를 대체하는 노제마 예방 치료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벌꿀에 전류를 안 하고요. 내성 문제가 전혀 없는 천연 친환경 양봉 의약품입니다. 그리고 효과도 탁월하고 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분무를 해도 되고 사양수에 그 희석을 해도 되고 화분토기에도 또 넣을 수가 있습니다. 화분토기에는 노제마 한 병을 화분 50kg과 혼합을 한다고 했어요. 그래서 요 훈미들 말고 노제시드 제가 쓰고 있는 거 간략하게 또 설명드렸습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. 원래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에는 1리터의 앰플 하나 넣어가지고 80봉군에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셔도 좋을 듯하고 그 다음에 제가 민순의 양봉원 보고서 하는 방법은 아주 흠뻑 적셔줍니다. 그냥 분무를 옛날에는 촥촥 하고 한 번 더 촥 해서 끝났는데 이번에는 아주 그 소비가 젖을 정도로 충분히 뿌려줍니다. 그래서 요 2리터 같으면 160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 한 30군 40군 정도 하면은 이 희석한 약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정도로 많이 듬뿍 뿌려 놓겠습니다. 네, 그러면은 한 통 내검 하면서 속살만 분무하는 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 예, 벌은 그만하고요. 그만합니다. 지금 훈연을 안 하고 하니까. 네,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야지 되고요. 아주 듬뿍 뿌려줍니다. 네, 소비가 이렇게 젖을 정도로 뿌려줬어요.
예, 아주 듬뿍 뿌리고 있습니다. 네, 마지막 장에도 산란이 있습니다. 상태는 이 정도면 좋은 편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나갈 겁니다. 거의 6장이 다 산란장입니다. 한쪽에만 꿀이 있고요. 아주 상태가 괜찮습니다. 오늘 작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요. 160봉군 하게 되어 있는 용량을 가지고 저는 30봉군을 했습니다. 물론 늑장 그 벌이 아니고 뭐 7-8매 되는 것도 꽤 있었어요. 예, 그래도 30분군에 2리터를 다 썼으니까 엄청난 양을 분무를 한 거예요. 몸이 흠뻑 젖도록, 소비가 흠뻑 젖도록 그렇게 분사를 했습니다. 예, 그래도 벌 떨어지는 게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 듯 싶습니다. 자,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. 다음번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